진짜 대박인 게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 걸이 있어. 이거 정말 30년 전에나 있었던, 지금은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저렇게 백화점 안에 직원이 엘리베이터 문을 여닫고 사람들 안내해주고 대신 눌러주고. 얼마나 인건비 낭비입니까 이게. 도쿄에 왔는데 도쿄에서 여기 파르코 처음 왔습니다. 7층에 괜찮은 음식점 있다 그래서. 파르코가 핫한 곳인가 봐요? 7층에 레스토랑 7개가 있는데 킴탄이라는 데가 유명하대요. 여기 밖에 보면 탁 트인 데 자리를 줬어요. 이게 뭐예요? 크림치즈 김치. 배추 김치, 크림치즈 김치, 매실 김치. 우니 크림 소스. 아, 우니 크림 소스 성게구나. 아, 스시가 나왔습니다. 육회가 나왔네요. 네, 일본산 육회. 어? 고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반창살? 아, 우설. 아, 우설이구나. 아, 우설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길어. 아까 전에 우설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식감도 좋았고. 엉덩이 부분. 아, 엉덩이 부분. 그 뒤에 좀 두꺼운 게 샤또브리안이군요. 네네, 그게 샤또브리안. 소 내장이 나왔어요. 마지막 고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여기. 어, 양이 엄청 많아요. 저는 어저께 시컨스 미츠시야 파크라는 데 왔어요. 여기가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호텔인데 여기서 푹 자고 일어나서, 도쿄에서 굉장히 핫한 부티크 호텔인데 저 앞에 공원이 펼쳐져 있고 저 공원으로 시부야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해서 스타벅스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스타벅스가 있고 여기가 호텔 이름이 시컨스 미야시타 파크, 미야시타 공원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시끄럽죠. 여기 지상철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호텔 호텔에 묵는 거는 굉장히 좀 비추합니다. 지인분이 시부야에 묵어서 가까운 데 묵으려고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차라리 긴자나 이런 데 가서 고급 호텔 가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고층 16층 17층 그나마 이 소리가 덜 들리는데 6층이나 7층에 묵으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지상철이 지나가고요 계속. 그리고 이 앞에 파크가 있어서 여기 저녁에 오면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중고등학생 애들부터 대학생 애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되게 핫한 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을 때리러 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햇빛은 좀 센 편이네요. 지금 서울은 좀 춥잖아, 쌀쌀하잖아. 근데 도쿄는 좀 덥습니다. 좀 약간 더운 느낌? 근데 오빠 여기서 햇빛 맞으면 햇빛 맞으면 좀 안 좋아. 저기 외국인들 일어난다. 저 뒤로 도망가자. 스타벅스 한 잔 때리고 요요기 공원을 가려고 이렇게 구글 지도를 켰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구글 지도를 켜면 다 찾아갈 수 있어. 진짜 이게 정교해요. 어딜 가도, 유럽에 가도, 일본에 가도, 아프리카에서 안 써왔지만 요요기 공원을 걷고 있는데 토요일 날 아침 10시인데 여기 일본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진짜 좋네요.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 이게. 하라주쿠 역 바로 앞에 있는데 요요기 공원 같은 데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도쿄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가 막 되면서 그 당시에 근대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다 해외로 유학을 갔고, 그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지, 당시에 또 서양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산업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잖아. 공장이 막 도심에 막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녹지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녹지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붐이 일어.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이런 공원들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나의 내피셜리.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공원의 규모가 서울숲보다 훨씬 커요. 제가 알기로는 인위적으로 다 만든 공원을 알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하라주쿠역 바로 앞이라서 땅값이 되게 비싼 곳일 거예요. 개발업자의 손으로 넘어가서 아파트 지어지고 상업용 건물 지어지지 않고 공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인원 한남 그 앞에도 지금 뭐 한남 근린공원 세운다라고 하는데 한남 오거리를 중심으로 공원이 없어. 뒤에는 남산공원이 있지만 거기는 좀 멀고,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이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그만한 게 공원들이 많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공원 있다고 잠깐 쉬어가고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가지고 커피 먹고, 그런 공간들이 좀 도시에 많아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요. 하라주쿠랑 시부야가 있다라고 하면 이 걷는 사이에 공원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또 메이징구가 있고, 메이징구도 엄청 크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옛날 문화 유적지랑 현대적인 되게 근대적인 것과 되게 섞여 있는데 아마 이런 공원들은 완전 근대적인 환경인 거죠. 사실 이런 공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도시가 근대화가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고층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고층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20세기 이후부터고, 19세기에 고층빌딩은 아니지만 뭐 3층, 4층짜리 이제 주택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화기 때 주택들, 그런 양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철도가 깔리고 전선이 깔리고 이러면서 도시가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했었어. 서양 사람들은 녹지가 필요하다. 녹지가 필요하다.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람들의 삶에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들면 안 돼. 이렇게 들면 막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원들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원이라든가 식물원, 그리고 이런 어떤 공원들이 다 근대화의 산물인 건데, 파리 같은 경우도 오스만화라고 해서 19세기 중반에 오스만이라는 파리 시장이 다 밀어버리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뭐 도쿄, 뭐 파리, 뭐 런던 이런 데가 전부 다 19세기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이성주의자들, 그 당시 계몽주의자들, 당시에 근대화를 이끌었던 많은 이제 뭐 학자들이 있었고, 도시공학자들 아니면 뭐 식물학자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낸 도시의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있는 그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도시는 근대의 도시라고 하면 지금 완전히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변했고 다 디지털화돼 있고 뭐 인공지능이 막 대두되는 시대에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네, 도시 자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부야 거리를 걷다 보니까 디즈니 스토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파르코 백화점에 와 있는데 앞에 약속 장소로 만나기 좋아서 와 있는데 백화점 문이 아직 열기 전이에요. 근데 들어가려고 줄 선 거 보세요, 사람들.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여기는 공실이 없어. 시부야 이 메인 도로는 공실이 하나도 없네요. 꽉 차 있어요. 모든 상가들이 하나도 공실을 못 본 것 같아요. 일부러 공실이 어디 없나 하고 보면서 왔는데 없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여기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일본 최고 번화가 중에 한 곳이니까 파르코 백화점 7층에 있는 라멘집에 왔는데 여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순한 맛, 그 매운 맛 같이 시켰습니다. 일본 오면 라멘이죠. 국물 맛있어? 국물 되게 맛있어. 아예 매콤한 맛이에요. 면도 쫀득쫀득하고 맛있네요. 여기 괜찮네. 파르코 9층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꼭대기에 이렇게 하늘 정원 같은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고요. 좋네요. 여기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10월 저희가 셋째 주니까 딱 긴팔 하나 입고 오면 딱 좋은 날씨예요. 바람은 상당히 좀 많이 불고요.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정치도 좋고 경치도 좋고 파르코 백화점은 약간 젊은 느낌으로 MD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약간 패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좀 그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을 굳이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밤에 오면 완전 클럽처럼 음악 막 틀어놓고 놀고 맥주 마시고 그런 분위기래요. 밤에 오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파르코 백화점 6층에 와보시면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피규어도 있고요. 게임 관련된 게 많아요. 뭐 애니메이션 게임 그런 게 많고 여기 닌텐도 매장이 있습니다. 닌텐도 도쿄가 있는 사람 엄청 많네요. 와 여기 뭘 팔길래 포켓몬도 있고 여기 뭐 뭘 팔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가 파르코 백화점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대요. 2층에 있는 게임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런 용품들이 여긴 포켓몬관이네요. 되게 웃기네요. 일본에 왔다는 게 실감이 되네요. 이런 거 보니까 시부야에 있는 슈프림 매장인데 사람들 줄 선 거 보이시죠? 역시 슈프림은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핫하네요. 이게 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부야 뒷골목을 걷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예쁜 건물들이 많아요. 이걸 아기자기하게 하기 아 이거는 좀 큰 건물인데 요런 건물들 아 여기는 이제 예쁜 건물은 아니고 지나오다 보니까 꼬마 빌딩들이 많은데 아기자기한 데가 많네요. 하라추쿠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일본에서 패션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물들이 만든 거리래요. 일본도 패션계가 좀 몇몇 거물들에 의해서 카르텔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중고 명품 파는 데라고 하는데 아, 되게 신기하네요. 막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여기가 패션 거리, 패션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가 예쁘네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저 앞엔 다 주택이죠. 저런 거는 주택이랑 이런 상가랑 섞여 있는데 원래 이런 상권이 발달하기 전엔 다 주택이었을 것 같고 이 주택을 개조한 거잖아요 다. 그쵸? 이런 상가들이 연남동처럼 거기처럼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는 진짜 사람이 사는 데 같고 앞에는 와 근데 여기는 도쿄도 도로가 너무 좁아. 차들이 저기 지나다니기 이렇게 빡세네요. 여기도 오모테산도 거리에 왔습니다. 메인 거리고요. 여기 명품 거리에요. 그래서 명품 매장들이 굉장히 많고 저 건너편에 디올도 보이고요. 여기 슈퍼카들이 되게 많이 찾아다녀요. 여기는 바로 에르메스 매장이고요. 에르메스 매장 따라서 쭉 올라가면 여기도 다 명품 매장들이 있고 왕복 2차선 거리에 이렇게 차들도 주차가 돼 있고 오모테산도 힐스라고 하는 되게 이제 시그니처 빌딩도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거리에요. 오모테산도 거리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서 오면 하라주쿠 뒷골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라주쿠 메인거리 사람 엄청 많은 거긴 아니고요. 뒷골목인데 여기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난주카였습니다. 난주카가 되게 유명한 갤러리잖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작가들 많이 하고 근데 건물도 되게 약간 좀 뭐랄까요 힙하게 이렇게 좀 해놨네요. 난주카 언더그라운드라고 써져있네요. 장줄리앙이라는 작가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난주카에서는 스트리트 아트 관련된 그런 되게 핫한 작가들을 되게 많이 하는 갤러리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여기서 되게 많은 작가들이 배출됐었어요. 지금 스타 작가들 중에 많은 작가들이 난주카에서 전시를 하고 했었죠. 아까 얘는 니콜 줄리아. 아 니콜 줄리아 되게 귀엽네요. 조각을 이렇게 한 대 모아놨는데 다 동물들이고 고슴도치, 원숭이, 치타, 그리고 개미 알티도 있고 이걸 되게 해학적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사람이 제일 웃겨.
저는 아오야마 거리에 왔습니다. 여기가 일본의 부촌 중에 한 군데라고 해요. 명품샵들도 굉장히 많고 브랜드 되게 유명한 명품은 아니지만 일본 자체 내수 명품이죠. 그런 브랜드 샵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원조 교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생 여자로 보이는 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50대 남성들이 같이 다니는 걸 되게 많이 목격을 했는데 여기선 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쯔따야 서점이 여기 있대요. 쯔따야가 일본의 스타벅스도 뭐 하고 있고 되게 큰 부동산 그리고 서점 이런 거 기업인데 갤러리도 있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샵들이 있습니다. 쯔따야 북스가 있네요. 쯔따야 서점인데 스타벅스도 같이 있습니다. 쯔따야에서 스타벅스를 같이 하고 있어서 북스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있고 그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들 여기서 또는 뭐 신진 작가들 이머징 그 아티스트들 전시 여기서 하는 거죠? 아니 여기는 조금 일러스트 작가들 아 일러스트 작가들 아 긴자 쯔따야에서 이제 이머징 아티스트들 되게 좋은 작가들 많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쯔따야에서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해요. 일본 미술계 아트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고 참 진짜 많네요. 여기 이 전체 가든 여기 전체를 다 쯔따야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 여기 서점이 있네요. 쯔따야 서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교보문고 막 이런 느낌으로 큰 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너무 좋다. 걷기도 좋고 여기는 약간 서점이라기보다는 체험형으로 고객들이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샵 뭐 기념품샵 그리고 레스토랑 이런 데가 다 한꺼번에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애견인들을 위한 그런 장소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강아지랑 같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쯔따야 서점 2층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커피도 시켜 먹을 수 있고 한가 봐요. 그래서 소파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공간이 좋네요. 굉장히 쾌적합니다. 쯔따야 2층에 와가지고 차를 몇 개 시켰는데 여기 자리세가 800엔입니다. 대략 한 지금 환율로 7,000원 2,300원 정도 하는데 자리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인당 하나씩 차를 시켜야 돼요. 디저트를 저희는 먹으러 왔습니다. 야 토요일날 시부야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막 화장한 남자들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패션을 한 일본 사람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부야의 교차로가 저 앞이야. 저기 딱 상징이거든 시부야에. 저기 앞에가 교차로인데 보이시죠? 여기가 시부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교차하는 교차로가 여기에요. 이 건물이 이제 시부야 새로 지어진 건물이구나 이게. 꼭대기 전망대가 엄청 좋대요.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다양한 일본 사람들을 구경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시부야 뒷골목 옛날 선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야시타 여기가 파크고 밑에가 약간 옛날 선술집 느낌으로 쫙 이렇게 관광객들 이제 유치하게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맛은 더럽게 없대요. 그냥 옛날 감성을 느끼면서 약간 분위기가 좋고 조명도 좋고 이런 어떤 등 같은 것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치는 있는데 여기 정말 딱 봐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집이지 맛집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갤러리 관계자들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전에 한번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초대를 해서 와인도 대접해주고 하니까 오늘은 자기들이 대접하겠다고 해서 도쿄에 왔는데 뭐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대요. 저는 솔직히 안 먹고 싶은데 여기 완전 로컬 레스토랑 같은데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메뉴 요리 해가지고 타파스. 아 프렌치가 아니구나. 타파스는 프렌치가 아니네. 스페인 요리점이네. 샴페인이 뭔지 모르지만 깜빠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웬 위에 같아요. 타파스 어쩌고저쩌고 다니는 거. 두 번째 플레이트인 푸아그라가 나왔습니다. 푸아그라를 먹어보면 그 식당에서 얼마나 괜찮은 재료를 쓰는지 알 수 있죠. 푸아그라랑 뒤에 나온 가리비랑 그리고 이걸 먹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미식의 수준이 여기도 뭐 하이엔드 업장은 아니지만 도쿄에서 서울이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게 서울에서 좀 되게 괜찮은 데 가면 웬만한 도쿄에 있는 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아침에 요요기 공원에 가서 한 6,000보 정도 걷고 긴자에 가기 위해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본에 자판기가 많잖아. 이 자판기를 보면 케이타 모리모토라고 하는 작가가 생각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근데 얘가 일본 뒷골목의 풍경들을 좀 그리거든요. 철길 밑에 있는 이런 풍경이라든가 사람들이 골방에서 뭔가 오타쿠처럼 뭔가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음식을 먹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판기 뒤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있다든가 이런 풍경을 많이 그리는데 이걸 보니까 케이타의 그림이 생각나. 오모테산도 산대 역에서 긴자역으로 가는 전철표를 끊었습니다. 요즘에는 전철표가 한국어로도 다 돼 있어. 너무 편해. 도쿄는 한국어로 다 안내를 해주고 너무 편해요. 저는 니혼바시역에 내려서 여기 니혼바시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는 장어집을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일본에는 생각보다 백화점의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오사카도 가보면 거기 백화점 안에 나름 지역 맛집들이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인 게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 걸이 있어. 이거 정말 30년 전에나 있었던
지금은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저렇게 백화점 안에 직원이 엘리베이터 문을 여닫고 사람들 안내해주고 대신 눌러주고 이게 얼마나 인건비 낭비입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인데 깜짝 놀랐네 집 앞에 와인이 이렇게 있네요 브리온 와인들도 있고 저 앞에 보니까 보르도 와인들도 있고 장어집에 이렇게 또 와인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 기다려야 돼서 저희가 소바 덴푸라 집에 왔습니다 덴푸라랑 소바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 맛있겠다 긴자에 왔는데요 걷다가 차 없는 거리래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도로를 막아놓고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가 되게 넓어요 여기 인도도 굉장히 넓고요 뭐 시부야나 신주쿠나 이런 데처럼 인도가 좁지 않아요 굉장히 거리가 넓네요 긴자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동네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이런 느낌이 좀 나고 큰 건물들 되게 많고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고요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날씨도 좋고 이 집이 일본에서 가장 최초로 만든 단팥빵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차 없는 거리라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명품 매장들이 엄청 많고요 긴자는 역시 쇼핑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긴자식스 백화점이 왔는데요 더현대 서울이 여기를 따라한 거래요 긴자식스 백화점이 일본의 이머징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장줄리안 작품 보이시죠? 그거를 모티브로 더현대가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고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전시하는 작가들 중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는 작가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긴자식스 찌따에서 여기 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작가들이 실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쯔따야 북스라고 하는 부스에서 전시 공간이 이렇게 있고 위에 보면 책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기본적으로 서점 베이스의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색적이긴 하네요 아사쿠사를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아사쿠사는 걸어서 5.7km 정도여서 걸어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벌써 13,000분 정도 걸었는데 아사쿠사 가서 열심히 걷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아사쿠사 센소지 앞에 와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큰 등 보이시죠? 여기 큰 등 보이는 신사가 있는데 여기가 센소지라는 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645년에 지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간동대지진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유실이 돼가지고 1960년대 다시 재건축이 된 거래요 에도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재건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 오지게 많네요 센소지에 저 앞에 저 등이 시그니처예요 센소지의 시그니처고 이게 만약에 유실이 안 됐고 아직까지도 645년에 있는 건물이 있었으면 이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하는데 새로 지어가지고 옛날 느낌은 안 납니다 여기 유카타를 입은 일본 또는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게 너무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념품 팔고 이런 데가 많아서 이게 뭐야 관광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유실이 됐다가 다시 지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유실이 안 됐으면 옛날에는 100년 전 150년 전에 에도 시대에는 여기가 가장 번화가였던 거야 그래서 저 센소지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관동대지진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실제로 여기서 쇼핑을 하고 막 했었다 그러더라고 상상이 되지 않아? 지금은 뭐 너무 관광객을 위한 이렇게 좀 현대화되어 있지만 만약에 에도 시대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어 일본 사람이고 센소지를 가는 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업시설이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막 뭘 먹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시설들이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쫙 있는 거지 센소지 앞에 도착을 했고 저 앞에서 관광객들 상대로 소원 빌 때 뭐 태우는 거 있어 그런 거 살 필요는 전혀 없고 돈 낭비고 그냥 가서 박수 몇 번 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나오는 연기를 자기 쪽으로만 맡으면서 소원을 비나 봐 외국인들도 저렇게 종이 태우면 소원 빌잖아 이게 다 상술이거든 저거 종이 하나에 되게 비싸요 뭐 500엔 막 1000엔씩 해 종류마다 다 달라 가격이 냄새가 좀 별로야 저 냄새 맡을 필요 없어 그냥 저기 가서 큰 등 보고 가는 거지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얘는 택시를 또 타고 우에노에 왔습니다 우에노 공원을 가기 위해서 우에노 여기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일요일날 도쿄는 요즘에 관광객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에노는 이 도로변도 보면 상권이 엄청 커요 여기도 근데 긴자에 있다가 왔잖아요 근데 긴자는 청담동 느낌이라면 여기 약간 신촌 이런 느낌이에요 긴자만큼 고급스럽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상권이 큰 그런 느낌이에요 대학생들 많이 오고 그런 느낌입니다 일로 가면 우에노 공원이고요 저희는 우에노 공원 그리고 미술관을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에노 공원 여기 카페도 많고 먹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앞에 절도 있고요 도심 안에 있는 공원인데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는 느낌이고 산책하기 굉장히 좋게 돼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우에노 미술관 안에 이렇게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과 지옥의 문이 있네요 근데 저게 진품인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이는 저건 지옥의 문 같아요 근데 저게 전 세계에 몇 개 에디션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몇 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술 작품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미술관을 들어가기 위한 인파들이 엄청 길게 서 있습니다 저희는 메이지 진구 앞에 왔는데 아사쿠사에 있다가 택시 타고 여기 오니까 딱 5,000엔 나왔어요 지금 환율로 한 45,000원 정도 택시비를 내고 왔는데 확실히 일본이 택시비가 서울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밥값이랑 이런 거는 다 비슷하거나 여기가 좀 더 싸거나 이런데 엔저 때문에 메이징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돌이 여기 문을 통과해야 돼. 쭉 가야 돼. 메이지 진구가 메이지 유신이 이끌었던 그 천황을 메이지 천황이라고 그러잖아. 메이지 천황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신사예요. 메이지 진구는 관광객들이 잘 안 와 여기를. 그래서 여기 산책하기 좋아서 추천합니다. 신사 자체보다 이 길 따라 걷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나무들이 엄청 큰데 새소리도 되게 많이 들리고요. 일요일날 일본 유명한데 어디를 가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메이지 진구 신궁이라고 부르죠. 메이지 신궁이었습니다. 저기에서 저 물, 저기 신성한 물 저걸 떠마시거나 뭐 손 씻거나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아까 전에 아사쿠사 센소지 갔을 때랑 다르게 훨씬 덜 관광화돼 있고 상점도 없고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걷기도 되게 좋고 이게 20세기 초반에 세워진 거거든. 메이지 천황이 1912년인가에 죽어 그 천황을 신으로 모셨으니까 신궁이라고 부르는 건데 천황 신을 모시는 사당을 지은 거죠. 일본이 한참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일전쟁도 승리하고 신장된 국력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하고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할 때 그때 지어진 거라서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면모도 볼 수 있고 그런 곳이래요. 사람은 역시 안에 들어오니까 많긴 하다. 일본인들에게 신사는 되게 동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동사무소 같은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이끌면서 근대화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신사를 다 서열화를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가 도쿄 쇼콘사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걸 제1신사로 놓고 서열 1등, 2등, 3등에서 딱 서열화를 해버려. 그렇게 해서 위기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지. 천황을 중심에 놓고 그런 작업들을 근대화와 함께 해나가는데 되게 특이한 나라야. 보통 근대화를 하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고 정교가 분리가 되잖아. 근데 여기는 신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야. 천황을 오히려 더 이제 신처럼 떠받들게 되고 정신적인 군인점이 필요했던 건데 그게 천황이었던 거고